한번 볶아낼게요. 들기름으로 이렇게 코팅을 시켜주면은 황태채가 먹었을 때도 고소하고 황태채가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풀어지지가 않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1, 2분 정도 살짝 볶아서 그 들기름을 먹어먹잖아요. 네. 먹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또 코팅이 된 거네요, 그러니까. 그렇죠, 코팅을 한 거죠. 들기름 옷을 입혔네요. 들기름이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는구나. 사람도 좀 부드럽게 만들려면 들기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? 뭐 부드럽게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? 여기서 양파를 이렇게 묵은지는 자, 이렇게 해서 아, 저 찢어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설마 그 지금 들기름 다 부으려고요? 들기름 다 붓는다고?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들기름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네요? 그러니까 묵은지에는 들기름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. 아,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. 네. 묵은지에 간이 있기 때문에 느끼하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요. 아. 물을 700ml. 선생님 아까 이거 북어 불린 거 이거 아까우니까 이걸로 넣고 싶은데. 아, 이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. 이걸로 그렇죠? 700ml. 아, 불린 걸 쓰는 게 낫죠. 네, 그렇죠. 최고죠. 네.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선생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. 아니 근데 그냥 무작정 다 넣네요. 뭐 조리가 없어요? 없어요. 어차피 찜이잖아요. 조리가 아니었지? 아 그리고 아니 너무 쉽게 요리하시는데 그냥 다시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마를 그냥 넣네. 그렇죠. 그럼 언제 건져내요 다시마는? 다시마는 오늘은 안 건져냅니다. 그럼 약간 진액이 나오잖아요. 아, 진액이 나와도 요 두 장 가지고는 이 다시마가 이 감칠맛을 내줘요. 아, 그래서 안 건져도 나중에 먹어도 상관없어요. 아, 그럼 좋죠. 저 김치랑 같이 쌈 싸먹어도 맛있어요. 새우젓. 그리고 고춧가루? 고춧가루. 예. 마늘하고 우와. 새우하고. 너무 쉽다, 레시피. 그냥 깔고 넣고 뿌리면 끝나네요, 그냥. 두 번째. 좋아. 두 번째. 좋아. 또 있어요? 주목해주세요. 네. 묵은지에는 우리가 신내와 군내가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군내와 신내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. 정답은 레몬. 정답은 레몬. 정답 생강. 땡. 땡. 군내를 없앤다? 아니, 진짜 힌트 한번 줘보세요. 힌트? 힌트? 난산수로 떠 주세요. 아, 이거 진짜 궁금하다. 어떻게 줄 궁금하다, 이거. 어, 힌트. 어떤 힌트 줘 볼래요? 두 글자? 둘 글자인데요. 두 글자. 두 글자인데. 아, 궁금하다. 어떻게 아시지? 쌈. 그다음이. 아, 쌈장. 아, 쌈장. 어? 정답. 아. 아니, 이렇게 쉽게 알려 줄 수 있어? 아, 쌈장. 아, 우리 엄마가 넣을 때도 맞아. 장을 넣었던. 아, 그래요? 네, 쌈장을 넣으면 그 묵은지에서 나는 신맛과 군내를 어느 정도 잡고 같이 가죠. 설탕. 설탕도 약간의 신맛과 군내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조미료 중에 하나예요. 요거를 한 40분 정도. 아, 40분. 네, 끓여요. 아, 근데 나는 이게 묵은지는 김치국밥. 아, 형님. 나 김치국밥 기가 차게 끓인다. 김치국밥. 김치국밥도. 아, 이거는 뭐